066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N코퍼레이션입니다. EN코퍼레이션은 2021년 2월 5일 주식회사 JSI 컴퍼니 외이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상호를 EN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함 초순수 및 폐수, 공업용수, 오폐수 등 수처리 설비를 설계, 조달, 시공하는 EPC, 설계, 조달, 시공, 전문기업인 한성크린텍을 인수함 종속회사인 EN워터솔루션은 폐기물 종합재활용, 폐기물 중간처분, 폐수수탁, 수탁운반 등 다양한 환경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1998년 9월 터치스크린 모듈, TSM,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나 2016년 12월, 주 리츠 커뮤니케이션즈와 역합병으로 복권 정보 콘텐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종속기업을 통하여 텍스리펀드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스와니 코코, 네크루즈 등을 매각하였음 대시 수처리 EPC 사업을 영위하는 한성크린텍과 폐수 / 폐기물 처리 업체인 EN워터솔루션, E클린워터, 하수 처리 업체인 대양엔바이오를 인수하여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콘텐츠 부문의 역성장에도 환경설비 부문의 수주 증가와 액상 지정 폐기물 부문의 성장, 하수 처리업을 영위하는 대양엔바이오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큰 폭 성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외형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에도 중단 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환경설비 부문의 수주 지속과 함께 이클린워터의 설비 투자 마무리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 발생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EN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1,4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EN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4위입니다. EN코퍼레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4,998만 6,207주입니다. EN코퍼레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N코퍼레이션의 PER/A배이고 추정 PER/A배이며 동종업계 PER 8.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37.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0배, 25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3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 원, 40억 원, 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2억 원, 192억 원, -39억 원입니다. EN코퍼레이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5번지 06% 쌓인 이고 유보율은 512.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